예, 천지는 이제 이그 청에서 청을 일청을 천지를 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천지 즉 남북 가리키는 천지를 이걸 일청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바탕은 다른 이 다음 칸하고는 개념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칸은 전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으로 쳐지 않는다 해서 하도부터 일청을 쳤습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천지라는 개념은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켜 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우리 풍수에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 풍수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풍수라는 그 개념 정의, 그 개념을 가지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론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풍수를 공부하고도 모든 이론들을 다 공부하고도 정작 자기가 무슨 이론을 써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개념 정의가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이 방위가 출발함으로써 모든 이론이 탄생되는 것이다. 태극권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위가 없다면은 전혀 분별을 못 하는데 천지가 있음으로써 이제 방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천지에는 자 음양 사상 뭐 팔계 또는 모든 오행들이 전부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천지 바깥으로부터 일청하는 청이 이제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청에다가 하도를 실었습니다. 하도. 그래서 일청에 하도를 실었는데 하도에서 출발한 것이 곧 선천팔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천팔계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복희가 전하도, 복희 씨가 하도를 전하였는데 상도표 물리 이 상이라는 하도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도자 즉 그림이죠. 그 그림이니까 그림에는 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상이 있으면 상에서 우리는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뭐 상수철학이다 또는 그 하도낙서를 로부터 출발한 학문들을 상수철학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시핵성팔계 즉 핵을 그어서 팔계를 이루었고 이오팔 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오오행 팔팔계 이것으로서 한 가지 일만 가지 물건을 실어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허리호해서 가장 첫 번째 칸이 곧 선천팔계가 되겠습니다. 선천팔계를 이제 보면은 제일 위에 근캐가 있고 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로 세기가 떨어진 곤삼절 캐가 있고 그리고 태상질이라는 캐가 있고 이허죽이라는 캐가 있고 그리고 진할이라는 캐라는 캐가 있고 해서 1, 2, 3, 4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손, 감, 간, 곤 해서 5, 6, 7, 8 하는 순번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천팔계 순번이 일근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한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좌우행적으로 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는 음이 많이 존재하고 위로는 올라갈수록
양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천지의 본바탕을 실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도를 이제 상, 하도의 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복계시 BC 3512년에 자기 어머니 화서씨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아서 천하를 통치를 했는데 152살인가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하유역 복희씨가 항하 맹진강에 물놀이를 자주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물놀이를 나가서 풍씨를 만났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던 중에 용마의 등에서 이런 전문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는 하나의 상을 이루는데, 자,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그 다음에 중심에 5,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6, 7, 8, 9. 이 수는 아주 초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인간의 지식을 동원한 문화에서 이 점을 9개의 점까지 잘 분별을 해봐라 하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왜냐? 순서대로 1, 2, 3, 4. 그리고 가운데 5. 뭐 더 이상 적절히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분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에서 5까지 분별한 거, 또 6에서 9까지 분별한 거, 6부터는 1 밑에 5, 1 플러스 5, 6이 되죠? 2 플러스 5, 7이 되고, 3 플러스 5, 8이 되고, 4 플러스 5, 9가 되고,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분배 방법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수를 만드니까 이 수가 이제 1, 6이 되고, 2, 7이 되고, 3, 8이 되고, 4, 9가 되고, 50이 되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는 5 플러스 5 하니까 아래 위로 10개가 되는, 즉 1에서 10까지 수를 아주 규칙적으로 잘 분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 수를 얻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음양 오행의 이치들이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1에서 5까지의 배치, 또 6에서 10까지의 배치, 그래서 천수와 지수, 천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라는 개념, 우리 음양에서 수라는 개념, 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물의 출발수를 1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두 개가 만들어지고 3이 만들어지면 천지의 모든 존재물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수가, 가장 기본수가 1에서 3수다 볼 수 있고, 또 1에서 5까지 하면은 모든 천지에 존재하는 기운을 다 대비하는 오행의 숫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에서 7까지 7정 오행 숫자가 되겠고, 1에서 9까지 9궁수가 되겠고, 또 1에서 10까지, 바로 1에서 10까지가 하도 선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도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가지고 이제 우주 만상이 생장 소멸하는 공색 기질, 그런 자연의 이치를 여기에서 다 파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도는 그림으로 상을 읽고, 하도는 1에서 10까지 수를 이루고, 1에서 5까지 생수, 6에서 10까지 성수해서 수를 만들었습니다. 양수는 천수, 음수는 지수, 또 이렇게도 만들고, 그 다음 중앙 오수가 바탕이 돼서 다시 십수까지 만드는 후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합수는 55, 이 55가 바로 하도 선천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선천수, 그다음 또 낙서는 45가 전체의 낙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 45 플러스 하면 100,
그래서 그 백, 그것이 곧 50일 대연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하도 생성수를 이제 곧 볼 것 같으면은, 자, 밑에는 1, 6, 2, 7, 3, 8, 4, 9, 50. 이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6은 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2, 7은 화다 이렇게 말했고, 목이다 이렇게 말했고, 금이다 이렇게 말했고, 토다 이렇게 말해서 오행을 대별합니다. 자, 이 천일생수 지성육, 지육성수도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천일생수, 하늘이 처음으로 일이라는 숫자로 물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물, 하늘이 물을 낳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과학에서도 하늘에 가장 많은 기체가 뭐냐, 수소다 하는 개념이죠. 만약에 수소가 하늘에 없다면 우주 운행에 질서가 차지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즉 태양이 타는 것도 블랙홀을 통해서 수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태양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수소는 기중에 가장 가벼운 기가 되어서 우주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소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뭐 그것까지 봤겠습니까만은 바로 천일생수하는 것이 하늘이 가장 먼저 물을 낳았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이 수가 되고 했습니다. 27은 이제 2는 지수, 천수 이렇게 해서 27이 또 화를 만들고, 다음 천삼 생목하고 지팔 성목, 그래서 38이 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사 생금 천구 성금해서 천지가 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음을 채로 삼아 땅 밑에 암석으로 고요히 정하게 있고, 그 다음 양은 구로 기물이 되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오 생토 지십 성토해서 토를 천지수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를 얻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에서 또 오행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도에서 오행을 만들어낸다. 상수를 이룸으로써 상수에는 오행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 목금, 토 해가지고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하도 오행은 상생. 우리가 오행은 상생과 상극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극보다는 생을 먼저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인간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극을 먼저 하고 생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은 중화를 이루고 생은 화생을 이루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는 윤화, 부드러워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은 염상, 한은 불꽃처럼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하도 오행도를 볼 것 같으면, 자, 일육은 수가 되고 수생목, 그 다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해가지고 이렇게 상생하는 상생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하는 것이, 자, 38은 목은 동쪽이니까 봄이 되고, 27 남쪽은 여름이 되고, 그 다음 서쪽은 가을이 되고, 수는 겨울이 되고 해서 사계절이 되기도 하고, 또 상생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바늘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돈다 이래가지고 좌회선, 즉 시계 반향으로 도는 것을 좌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회선인데 회자를 빼고 좌선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좌선하는 이치는 우리 풍수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많이 쓰이면서 또한 산 모양새들, 굽는 모양들을 이거와 연관지어서 이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목생화. 자, 봄에 싹이 자라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데 이 꽃이 피기 위해서 봄에 자라는 나무는 곡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굽을 수도 있고 또 곧을 수도 있고 굽을 곡, 곧을 직. 그래서 나무는 곡지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화생토 해서 화는 염상이다 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생수 해가지고 금이 즉 금이 물을 보관해서 물을 생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오행이 서로 근묘하실, 가장 밑에서 뿌리가 있고 그 다음 봄에 싹이 나고 그 다음 여름에 꽃이 피고 그 다음 가을에 결실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도에는 계절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가장 아래로 수는 겨울이 되고 봄은 나무가 되고 여름은 불이 되고 가을은 가을이 되고 금은 가을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시를 얘기도 합니다. 즉 그 낮과 밤. 남쪽은 낮이 되고 북쪽은 밤이 되고 그 다음 동쪽은 아침이 되고 저녁은 서쪽이 되는 그런 사실을 나누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도에는 방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가 수는 북쪽,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 이렇게 해서 방위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제 이론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음양학이 발달하는 것이 자, 음양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지 사상이다 하는 간지를 만들어내야 이제 더 깊은 이론들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에서 이제 간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생수는 임자라 그러고 지성육수는 계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자와 계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자는 숫자가 1에 해당되고 계해는 숫자가 6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땅은 2라는 숫자가 화가 되고 그래서 정사라는 것이 되고 또 7이라는 숫자가 화가 돼서 병호라는 간지가 되고 그래서 정사, 병호 이렇게 해서 또 이칠 화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맛도 이제 삼은 갑인이 되고 또 팔은 을묘가 돼서 갑인과 을묘라는 그러한 삼팔수가 또 만들어집니다. 지사해서 또 사라는 숫자가 신유를 만들고 구라는 숫자가 경신을 만들어서 경신신유라는 간지가 만들어집니다. 오는 무진 술 해가지고 오가 되고 또 기충미 해가지고 요거는 십수가 돼서 토가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표로 도식을 하면은 수에는 임자 계해, 그 다음 목에는 갑인 을묘, 그 다음 화에는 병호 정사 병호, 그 다음 금에는 경신신유 이렇게 해서 또 토에는 무진술 기충미 이것이 이래서
오행 간지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임자 1, 계해 6, 병호 7, 정사 2, 갑인 3, 을묘 8, 경신 9, 신유 4, 무진 술 5, 기축미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만큼 발전을, 숫자가 배분이 되고,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천팔계 하는 팔계가 그어집니다. 그래서 팔계가 이제 개어지는데, 팔계, 선천팔계는 오행을 상생으로 해서 만든 그러한 팔계이기 때문에, 본체, 모든 이론의 본체 바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하늘 또 땅 근본을 아래 위로 둬 가지고 본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고 상하로 명암 한서를 수화로 나타내는 데 비해서 선천팔계는 천지인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냈다. 또 팔계의 순서가 근을 일로 하여 1, 2, 3, 4 해서 양키를 만들고 또 그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5, 6, 7, 8 해서 계를 만듭니다. 음양의 양적인 존재 양이 자 그래서 선천팔계 여기는 그래서 곤이라는 음효 세계에서 이제 밑에서 양효가 하나가 생겨서 자라나면 이것을 진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아래 위로 자라나면 이케라고 말하고 그 다음 꼭대기면서는 태케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음효에서 양이 하나하나 자라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양이 여기 오면은 순양으로 다 자라나가지고 더 이상 자라날 것이 없으니까 다 하면 이제 또 극하면은 다시 다 극에 도달하면은 양극하면은 또 음생. 즉, 음양의 이치가 양이 극에 도달하면 다시 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음양의 이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극에 도달하면 다시 그늘이 지기 시작을 합니다. 음이 그 다음 그늘이 더 많이 지고 그늘이 가득 양이 조금 남으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또 그늘로 돌아가는 즉 이렇게 해서 양이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또 음이 자라나는 음양의 이 서로 자라나는 그런 모양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것 이 하도에서 선천팔계를 십수로 채로 해가지고 서로 대대하는 수를 구를 요구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1번 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대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상으로 삼리화 사진 우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오 손풍이다고 말하고 육감수라고 말하고 칠간산 팔군 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이 서로 팔계는 대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 풍수에서 자와 향은 항상 대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항상 직선으로 대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대들한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대들하면 1 숫자와 8 숫자가 합해서 9가 되고 또 2와 7이 합해서 9가 되고 또 3과 6이 합해서 9가 되고 또 4와 5가 합해서 9가 되는 대대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6수를 만드는 과정 또는 효 만드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개, 선천 8개 도는 여기에서 근, 곤, 그 다음에 간과 태, 그 다음 감리, 그 다음 진손 이렇게 해서 서로 대대하는 모양으로 8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8개의 생성도를 볼 것 같으면은, 자, 태극에서 음과 양이, 양과 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죠. 태음, 태양이 만들어지고, 소음, 소양이 만들어지고, 다시 8개가 만들어지고, 8개의 개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지는 정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지는 제 자리, 제 위치로 바로 앉았다는, 정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산택은 산과 못은 서로 통일 한다고 그랬고, 수화는 불상사라. 물과 불은 적절히 서로 조화를 이룰 따름이지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내풍은 상박이라. 울의 소리와 바람 소리는 서로 그것을 넓혀간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풍상박하고 수화는 불상사. 자, 8개가 가족을 생성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풍수에서 이 8개 가족은 풍수의 가족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8개 가족을 본체로 해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캐와 공캐를 둬가지고 근캐에서는 가장 아래 효가 음이 되면은 장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효가 어가 되면 두 번째 중녀다 말하고, 세 번째 효가 꼭대기 효가 음이 되면 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곤삼절 하는 곤캐에서 가장 아래 효가 양효가 되면 첫 번째 아들 장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효가 양효가 되면 중남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효가 양효를 이루면 소남 세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삼남 삼녀의 부모가 있다 이렇게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8개를 가지고 가족 구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근캐 또는 곤캐 이 부분이 왕성하거나 시들면은 부모가 건재하거나 또는 시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손캐가 시들면은 장녀가 시드는 것이고, 또 장녀는 집안의 가족 구성으로 며느리도 장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녀는 중간 여자 또는 소년 어린애 이렇게 해서 이 괴가 성하느냐 또는 어떻게 병이 드느냐 또는 부실하냐 여기에 따라서 가족 구성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이 뭐 잘 못된 집안들 그런 이 진캐가 부실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풍수에서 많이 응용되는, 특히 음택도 그렇지만은 양태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그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기가 자 근곤 감리 요거는 정방이라고 그랬다. 사정방. 그다음 이와 이러지 않고 요렇게 해서 또 방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건 기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우하는 것은 내 기퉁이다 이런 말하고 이건 정당한 바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정사우 이렇게도 이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이 발달해가지고 태길하는데 생기복득 가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복득 가리는 법으로 이 부분들이 발전을 해갖고 풍수에서도 풍수의 법칙 중에 보성수법이다 하는 수법, 물을 보는 방법, 자를 보는 방법, 향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보성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수법이라는 법칙의 이 부분들을 응용을 합니다. 자, 1층에서 연습하고 익혀두는 그런 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하도의 위치와 팔계, 그래서 하도의 상을 그리고, 그 다음 팔계를 이제 그려서 연습하는 방법이 하도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행방이 익혀둬야 되겠죠? 계절 사시 또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지, 간지의 수에서 간지를 알아둬야 되고, 양의와 사상 알아둬야 되고, 팔계를 또 이제 그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계 가족 구성. 풍수에서 팔계 가족 구성은 요 위트는 뭐 거의 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팔계 가족 구성 요 부분은 또 꼭 외워둬야 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우 요 부분도 알아두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체와 용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체와 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우리 풍수에서 체와 용의 관계에 혼돈이 되면은, 아, 이 이론을 왜 써야 될까? 이 이론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의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사 또, 석사 논문들을 저희들도 보다 보면은, 이 개념 정의가, 체용 관계가, 개념 정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무 이론이나 막 그러다가 그 논문을 쓰고, 이론을 쓰고, 제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경향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체형 관계를 확실하게 두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의 바탕, 그 다음에 응용의 묘,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도는 바로 낙서라는 것은 하도가 있음으로써 낙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가 없다면 낙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하도가 체라면 낙서는 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또 이제, 낙서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그 음양오행이 또는 상극수가 이제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또 체와 용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